Ja, einmal morgen. Was die Kuchen sind. Man kann mit den Kuchen haben, ne? Kälte, Kuchen, okay.8번째 혀도 닦아준다. 아야, 잘 준비하고 방조. 9번째 입을 헹궈준다. 카메라 위로 못해. 삼각도 안 갖고 왔어. 꾸였지? 11번째 세수를 해준다. 오빠 제대로 닦았어. 여자예요. 쌩얼일 뿐이야. 측면에 두자고?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? 측면에 두자고? 잠시만. 아, 그냥 세수 좀 끝내면 안 될까? 폼클렌징. 준혁이 언니. 야, 얘 세수 좀 하자, 얘들아. 잘 준비하고 방송할 거야, 기다려. 이거 그거예요. 아까 담배 폈어요. 평평다림 신호. 내가 그렇게 평평하지 않아. 안 먹었어, 안 먹었다. 부담스러워도 참아. 아뜨, 팔로 감사합니다.
12번째 수건으로 닦아준다. 13번째 팔을 내려준다. 무게가 아니라 10월 6일 생일이에요. 10월 6일 5kg을 그냥 막 붙인 거예요. 로즈 투데이 15번째 로션을 발라준다. 생일 선물? 벌써? 생각해본 적이 없어. 발에 똥물 벗어. 아니, 양념수인 것 같아. 로즈원, 땡큐. 팔로우 감사합니다. 그런가요, 지금? 내일, 저 매일 방송해요. 15번째. 크림도 발라. 저 원래 좀 새벽에 잡니다. 제일 좋아하는 잠옷은 그 꽃 너네들이 당근이라고 하는 그 장 공주님 장 씨랑 체크 검정색 체크 모르겠어 뭐 입지? 아 근데 그건 지금 좀 더워 수면 자고 싫어서 커피 마셔. 나 저 커피를 못 마셔. 지금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는 시기. 16번째. 5004원. 감사합니다. 5004원 누구신지 모르겠어. 그냥 잘라고 킥킥 하고 보내주신 감사합니다. 설마 그 5000원 아니겠지? 여자친구 자고 있어. 침대. 바세린이 없어졌어. 16번째 연고도 발라준다. 내가 원래 좀 많이 굽어있어. 몸이 전체적으로 연고 어제 발라서 좀 괜찮아지겠는데 많이 난리가 났어요. 이쪽도 난리가 났어요. 발라주고 아 나 바세린 안 바르면 못 자는데 못 달라? 강아지 지금 자고 있어. 아 동서남북 진짜 아니야. 8번째 잖아. 하지 말라고?
전할게요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원 로즈 땡큐. 야, 잘 준비 중이었지. 열 맞아, 저건 아닐 수도 있어. 17 15 남았네요. 머리를 풀어줍니다. 잘 때 머리 묶으면 머리가 아파요. 뒷구르기 8000번은 뭐야? 사람을 이렇게 많이 보겠어. 17번째 아이고, 18번째 안 바르면 잠 못 자는데. 아, 찾았어요. 원 로즈 땡큐. 바세린 18번째 바세린. 보일러를 꺼주고 불을 다 꺼줍니다. 20번째 마지막이에요. 아, 저는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못 자가지고 저거 조명은 켜놓고 자요. 20번째 마지막이에요. 약 먹어. 약을 먹고 이거는 수면제랑 안정제 그런 거 정신과에서 받는 약이에요. 공황장애 약. 근데 이걸 먹어도 잠이 안 와요. 전 수면제가 준혁이 내가 너무 아직 모르는 얘기겠다. 나 여기 아프다. 지금 바로 안 잘 거라서 이거 자기 전 약은 잠들기 2, 30분 전에 먹으라는데 이걸 먹어도 잠이 안 들어요. 저는 수면제인데 나는 잠이 안 와. 내 불안과 긴장이 이 수면제를 이긴다라고 했나. 좋은 아침 중국. 지금 난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지만 아이스크림에서 아이돌이 미소는 당근 상심만큼 두꺼워. 덤비역국 여기서 안 돌리지 마라. 어? 제 요리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? 할머니는 어때? 할머니가 어딨어? Where is? 할머니가 준 거 보더라. 99. Where is 99? 22, yes. My age is 22. 물 조금 더 마실게요. 약이 제대로 안 넘어간 것 같아. 1번 21, yes. 인도
삼계곡, 산다 삼계곡인가? 모르겠네. 아니야, 그냥 중국어는 학교 때 배웠어.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워가지고 조금 아는 정도. 잘 자, 인도로 잘 자. 20번째까지인데 잘 준비가 끝났어요, 여러분. 이제 4시 26분이거든요. 저는 자진 않을 거지만 얼마 안 되지만 어쩌는지 사자. 고마워. 5,000원 잘 쓸게요. 너무 고맙지, 너무 고마워요. 거짓말 안, 장난 아니고 진짜 고마워. 내일도, 내일은 몇 시에 할지 모르겠는데 나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거든. 그래서 몇 시에 킬지 모르겠으니까 몇 시에 켰으면 좋겠어. 어디냐면 코리아. 고인돌 빠이. 준혁이도 빠이. 잘 자라. 내일도 아마 한 밤이나 새벽에 깰 것 같아. 내일 아마 딱 나 편할 때. 알았어. 11시. 오케이. 11시쯤. 잘 자.